네. 자, 오늘 12월 8일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올해도 이제 3주 약간 더 남았네요. 한 20한 2, 3일 정도 남은 거니까 진짜 사실 뭐 숫자라는 게 뭐 큰 의미가 또 없으면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한 해가 또 끝나가는 이 시점 과연 올해 우리 시장은 또 해외 시장들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조금씩 그래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정리해 주실 미래세대우의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오늘 사실 썩 밝은 날은 아닌데요. 밝은 날은 아닙니까? 근데 또 정프로님 오랜만에 뵈서. 그래서? 예, 화요일날 거기 안 가시니까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화요일날 그 KBS. 네. 네. KBS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3%죠, 요새는. 3%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3%가 더 많은데 실시간 동접자 따져보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3%입니다. 맞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네. 자, 이제 3%TV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지금도 저는 만족은 합니다. 자, 오늘 채팅창 보니까 테슬라 유증 소식도 전해주냐고 하시는데 이따 아마 잠깐 전해주실 거죠? 네. 이거 뭐 미국 아주 뭐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어서요. 네. 미국 시간 할 때 테슬라 유증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의성 선임님과 함께 중국 시장부터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지수로만 놓고 보면요. 네. 중국이 이제 중국 지수가 네. 우리 시장보다 좀 오를 때도 조금 밋밋하고 지수만 놓고 보면 네. 뭐 그 안에서 로테이션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내릴 때도 사실 좀 밋밋했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화끈하게 좀 조정 받았는데 화끈하게. 예. 일단 뭐 지수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지수에 0.19% 하락했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딱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한 지수는 0.73% 상승. 네. 그러니까 약간 기술주가 오늘은 좀 좋았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또 과창 50 지수는 한 0.53% 빠졌고요. 네. 항셍 지수가 0.76% 하락, 항셍 테크 지수가 1.77% 상승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눌렸던 기술주가 약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뭐 거래 대금은 한 6,721억 위안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네. 뭐 후성광통으로 외국인은 한 67억 위안 매수가 들어왔고요. 위안의 고시환율은 6.530, 뭐 강세 기조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귀주모 테주가 그 일단 신고가 내면서 오늘도 네. 한 2% 정도 올라서요. 주요 음식료 업종이 뭐 소폭 강세 이어갔고요. 뭐 비아디나 뭐 CATL 같은 전기차 업종 여전히 네. 뭐 소폭이지만 강세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며칠 조정을 받았던 뭐 자동차 업종이 뭐 장성자동차 한 3% 올라오면서 좀 반등이 좀 보였고요. 요새 조금 그동안 좋았다가 이제 은행주들 비롯한 이제 금융주들 조금 조정 또 이어갔습니다. 귀주모태주가 그 마오타이 거기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식당, 그러니까 중식 파는 식당을 갔는데 네. 팔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가워서 네. 봤는데 가격표를 보셨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네. 500이 써 있는 거예요. 네. 500이 무슨 의미인가? 딴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50만 원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러면 한 병에 예, 등급이 있거든요, 마오타이도.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중국 통은 아니니까 나중에 네. 한번. 저기 김기현 팀장한테 여쭤보세요. 이게 5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아, 식당에서? 예. 네. 왜냐면은 그 식당에서 제가 알기로 수정방이 네. 한 그 정도 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면세점 중국에서 면세점에서 살 때는 10만 원 뭐 이렇게 안팎으로 살 수 있거든요. 수리랑 원래 그렇잖아요. 좀 바다 건너오면 비싸지고 뭐 그렇긴 식당에서는 또 3배 받고 이러잖아요. 네, 네, 네. 뭐 한 몇백 정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야, 그래서 본 야, 저희는 뭐 연태 무량주죠. 야, 진짜 엄청 비싸네. 나 예. 했었는데 하여튼 귀주 모태주가 중국에선 여전히 그 제일 시총 비쌉니까? 지금 이제 상해 시장에선 시총 1위죠. 상해 예, 시장에서 그때 이제 엔트그룹이 들어와서 이거를 넘어설 뻔했는데 네. 엔트그룹이 좌절되면서 아. 예,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항셍 테크 지수도요 오늘 한 1.77% 올랐는데 우리가 뭐 잘 알던 플랫폼 기업들은 뭐 그 메이투안만 조금 강세였고 주춤했지만 네. 뭐 샤오미나 또 뭐 중소기업 ERP 하는 금접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렌즈 카메라 모듈하는 순노광학테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어쨌든 그 중화권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JD헬스 상장이었던 것 같아요. JD헬스. 예, 이제 JD 이제 징동의 예, 이제 JD고요. 징동닷컴의 이제 자회사인데 네. 징동닷컴 자회사는 지금 뭐 다다넥서스도 미국에 있고 징동 물류가 또 이제 미국이랑 홍콩에
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JD 디지트라고 해서 이제 핀테크 회사도 있는데 이건 조금 늦어지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증동도 좋은 자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상장 첫날 기염을 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동하는 주식 있는데 그 이제 보면 그 인터넷 헬스케어 기업이라 보면 되고요. 네. 지금 어쨌든 주업은 온라인 약국 위주예요. 온라인 약국. 네, 온라인 약국 위주인데 어쨌든 가려고 하는 방향은 원격 의료 플랫폼 그리고 이제 디지털 건강 관리까지 하는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뭐 공모가는 한 이제 70.58 홍콩 달러였는데 시초가가 94.50 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종가는 이제 110 홍콩 달러. 장중에는 123.90까지 갔었는데요. 네, 네. 뭐 시가총액 이제 48조 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게 이제 이 기존 상장사가 있죠. 알리건강이 있는데 한 45조 원 정도 하고요. 네. 핑한헬스케어가 한 15조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3분의 1로. 그러면 핑한이 이렇게 약합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네. JDS가 일단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게 일단 뭐 BTS하고 다른 엔터주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 빅히트하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 알리건강하고 매출 비교를 한 자료가 있어서요. 이건 네. 뭐 삼성증권 황선명 위원님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 JDS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총 거래액 매출 네. 말고요. 이건 이제 플랫 그 중계도 있기 때문에 그 마켓플레이스로 거래액이 한 339억 위안의 매출이 88억 위안. 이었고요. 알리건강은 상반기 총 거래액은 554억 위안 좀 더 많았고 네. 매출은 한 71억 위안이라 조금 적긴 한데요. 네. 매출 구성을 보면 이제 JDS는 의약품 직판 이제 자기가 사서 자기가 파는 네. 그게 이제 87% 마켓플레이스와 기타가 한 12% 딴 거 다 합쳐서 네, 근데 네, 네. 알리건강은 의약품 직판이 한 85%고요. 마켓플레이스가 12% 그리고 온라인 진단 및 기타가 3%.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들이 이제 온라인 진단 원격 의료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작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네네. 마켓플레이스 비중이 알리가 더 많아서 이쪽 부분이 어쨌든 확장성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수익성은 좀 알리 건강이 조금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 소외받는 핑한헬스케어는 어떠냐? 네. 상반기 좀 매출은 보면 27억 위안 저희 당사 자료인데요. 좀 네. 상대적으로 좀 작긴 작죠. 근데 좀 굉장히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진단 원격 의료 쪽이요 네. 매출 비중이 25%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 예, 사실상 네. 제대로 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는 일단 핑한헬스케어다. 아. 물론 이제 JD나 알리도 따라오겠죠. 그 뭐 능력 있는 애들이니까. 금액 근데, 자체는 적지만.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 의료 라는 게 의료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게 네. 보험사랑도 밀접해서 그런 이점이 좀 있거든요. 평안보험 자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들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대로 된 원격 의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좀 핑한헬스케어인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3분의 1은 좀 과하게 작은 것 같긴 하다. 핑한헬스케어랑 핑한굿닥은 같은 회사예요. 이게 같은... 표기법이 다릅니다. 저희 회사 공식 표기법은 핑한헬스케어고요. 평안굿닥터도 이제 같은 회사라고 예. 보면 되겠군요. 이게 네. 이제 보면요. 그 해외 주식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중국 기업이라고 보면 네. 중국 기업의 한국 표기명을 네. 중국에서 정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소식, 특히 중국의 그 원격 의료 혹은 뭐 온라인 약국 관련된 이 회사들 빅3인 거죠, 여기 세 개가. 그리고 이제 뭐 텐센트 위닥터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 네. 한번 살짝 비교까지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유럽으로 갈까요? 네, 유럽은 네. 일단 오늘 그 백신 대인데도 네. 조금 빠집니다. 뭐 영국도 한 0.1% 빠지고요. 프랑스도 0.68% 그리고 유로스탁스 50도 0.5% 독일 닥스도 한 0.2% 빠지는데요. 백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90세 할머니 전 세계인이 바라보면서 첫 접종도 했고요. 네. 그래서 백신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오늘은 이제 V-Day라고 하는데 네. 백신에 대한 또 그 이 접종을 맞게 될 사람들의 그런 반응, 거부감, 이건 또 어느 정도인가 또 이런 자료를 저희 당사 이영원 이사님이 좀 쓰신 게 있어서 또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네. 곧 닥칠 현실이죠. 2월부터 접종 한다죠, 우리도. 그래서 뭐 오늘 그 백신 수급 계획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리고 언제 맞을 거냐, 요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맞으실 거죠. 저요? 네. 일단 사람들 좀 맞는 거 보고. 자, 그러면. 예, 네, 먼저 맞으셔야 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차례가 왔을 때. 네. 즉시 맞을 거냐.
네. 아니면 좀 보다 한 달 있다 맞을 거냐? 세 달 있다 맞을 거냐?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 양보가 어떤 양보인지? 요게 좀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그 저희 이용희 쌤 정리하신 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하고요. 네. 그 IPSOS라는 데서 정리한 게 있어요. 네. 접종을 이제 맞을 거냐라고 통계 좀 주요 국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세계 평균은 한 73%가 맞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높게 나온 국가들 인도가 네. 87%, 중국이 85%, 우리나라 83%예요. 브라질도 81%. 네. 그러면 이제 또 서구권에서도 좀 높은 게 영국이 79%, 캐나다 76%, 멕시코 75%인데 일본이 69%, 의외로 좀 낮죠. 독일 67, 이탈리아 65, 스페인 64. 네. 미국도 64인데요. 가장 낮은 나라가 프랑스 54%입니다. 아. 이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이 거의 절반인 거예요? 네, 여기 참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사실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 야.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또 언제 맞을 거냐 또 봐야죠. 네. 이게 이제 그 첫 접종 그룹에 포함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건 좀 불편하다는 게 한 62% 있었거든요. 아, 첫 접종 그룹에. 네, 그래서 희망 접종 시기를 이제 그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네. 자 즉시 맞겠다. 그리고 한 달 이내 맞겠다, 세 달 이내 맞겠다, 그 뒤에 것 좀 빼고 말씀드리면, 글로벌로는 즉시가 22%, 네. 한 달 이내 14%, 세 달 이내 16%에서 총 52%가 세 달 이내 맞겠다인데요. 미국은 이제 뭐 즉시가 16%, 네. 근데 한국, 우리나라 어떨까요? 즉시. 즉시 우리나라는 꽤 높을 것 같아요. 국가에. 12%로 프랑스랑 꼴찌를 했어요. 즉시가?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러면 한 달 이내, 세 달 이내에서 세 달 이내는 60%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맞긴 맞겠다인데 즉시 맞겠다는 거의 프랑스랑 함께 12%로 꼴찌예요. 아, 이 뿌리 깊은 불신. 이게 그것도 있고요. 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군대 문화 좀 군대? 줄은 가운데서 해야 된다. 아, 그런 게 있죠. 줄을 아. 맨 앞에 있으면 또 안 되고 맨 뒤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 그게 이런 응답 비율을 낸 게 아닌가? 예, 보면 이제 중간에 모여 있는 거죠. 뭐 한 달 이내, 세 달 이내는 많은데 즉시는 없고 또 화끈한 국가가 있습니다. 즉시 맞겠다가 41% 나온 국가는 브라질. 브라질? 예, 여기 화끈하죠. 정렬의 나라. 그래서 이게 국민성이랑도 약간 좀 관련이 있나 보죠. 예,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통계여서 근데 나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언제 맞을 것 같은가? 좀 보다 맞을 거냐? 맞긴 할 거냐? 그것들 한번. 뭐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아무래도 같고요. 우리 또 제가 두 형님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김프로님, 이프로님 또 제가 막내니까 네, 순서대로 일단 뭐 고위험군부터 좀 맞고 예,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어쨌든 접종률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요 통계가 어쨌든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접종자에 그렇죠.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이게 맞은 증이 있으면 뭐 해외여행을 좀 바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게 국가별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각국 지도자들의 좀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공개 접종하겠다고 했고요. 카메라 앞에서. 미국은 이제 전직 대통령 세 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네. 이 세 분이 모두 카메라 앞에서 일찍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뭐 좀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네네. 이렇게 그 좀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백신. 아, 트럼프는 안 맞아도 되겠군요. 한번 걸려서. 그러니까. 아, 맞아야 되나? 근데 걸려도 맞긴 맞아야 돼요. 아, 이게 또 한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또 이렇게 또 멋있는 솔선수범은 지금 그런 거 할 때는 아니어서 네.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 분은 좀 빠져있고 아직도 전직은 아니니까. 네. 아직은. 네. 네. 그래서 백신 플로우에 따라서 투자 전략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네. 그 전에 뭐 중국에 뭐 그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을 맞은 네네네. 사례가 많이 있긴 하고 러시아는 뭐 자체적으로 맞았긴 했지만 스푸트니크 V. 네, 근데 네. 어쨌든 공식적인 백신이 맞기 시작해서 네. 그 단기적으로 컨택트 트레이딩은 좀 필요는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승 한계선을 제가 항상 정해놓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낙폭 과대가 해결되는 건데 전략은 두 가지죠. 네. 낙폭 과대잖아요. 네. 그럼 과대가 해결될 때까지만. 트레이딩 하던지 아니면 낙폭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 좀 더 보자는 거죠. 전 있었던 위치까지 가는 거. 네. 그 정도까지 본인 좀 그 선택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보면은 우리나라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위로 올라갔다고 저희 국내 시황에 뭐 영천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네네네.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좀 이미 그런 뭐
M&A 이슈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 미국의 항공주들이 조금 아직 그 코로나 전보다 한 60% 수준 정도라서 네. 그 정도는 아직 좀 룸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어쨌든 백신을 맞긴 했지만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 박종 기자님 경로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금요일 날 그 밤에 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로 의존성이 파괴됐어요. 경로 의존성. 예,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던 가던 길이 있고 하던 방법이 있으면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걸 알아, 이게 조금 더 불편한 걸 알아도 네. 쉽게 못 바꾼다는 거죠. 근데 네. 그걸 코로나 깨버린 거잖아요. 이제 쿠팡을 하게 됐고 네. 뭐 어르신들도 뭐 하기다 보면 편하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덕에 이제 내년쯤에는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백신 덕에 네. 뭐 우리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빅테크들 싸게 살 기회였었구나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빅테크들 지금 뭐 장성 본부장님도 아마 계속 그 얘기하실 거예요. 이따 네, 나오시면 네, 네. 빅테크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뭐 빅테크는요 저도 한 4년 정도 이걸 계속적으로 뭐 투자를 해왔는데 뭐 빅테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빅테크에 대한 우려와 충고 뭐 따뜻한 걱정 4년째 듣고 있거든요. 아, 4년 전부터 하셨어요? 제가 이런 미국 주식은 본격적으로 고객 버티는 거 한 4년 됐고 중국 주식 한 6년 정도 됐는데 아유. 국내는 뭐 한 13, 14년 됐고 근데 뭐 4년이면 그래도 꽤 수익률이 괜찮으시겠습니다. 그걸 이제 좀 저도 체화한 거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빅테크 주식들은. 장석 부모님 20년 하셨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 걱정 충고 고맙지만 또 네. 결국에 또 지나고 나면 저는 이들이 만들어갈 뭐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세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의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답답하신 분들 주주분들 있으시면 네. 뭐 크게 걱정 없이 힘내셔도 네.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전 이슈들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 미국 일단 선물은요 네. 또 조금 빠져요. 한 뭐 0.28, 0.39, 0.33 뭐 다 비슷하니까 네. 이 정도 좀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이슈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 50억 달러 유상증자 발표 또 났습니다. 50억 달러 한 5조 원 넘게. 네, 이거 아마 데자뷰일 거예요. 9월 며칠인가요? 이제 9월 1일 날일 겁니다. 지난 9월 1일 날 발표하고랑 똑같은 금액, 네. 똑같은 방식이고요. 유상증자라 하면은 지금 뭐 채팅창에서 아까 보니까 내가 돈을 더 넣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거는 뭐 주주배정도 아니고 제3자배정도 아니고요. 미국만의 좀 독특한 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이건 신주를 발행을 해서요. 그냥 파는 거죠? 이걸 자기가 원할 때 그냥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신주를 그만큼 발행해서. 그 주인은 누구예요? 테슬라가. 테슬라 회사가? 회사가. 그러니까 유증이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신주 발행해서 시장 팔면서 돈을 환입시키는 겁니다. 참 장사하기 편하네요. 네, 그치,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천천히 한다 그래놓고 한꺼번에 그냥 냈다가 던져버렸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를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땠냐면요 네. 이 뉴스가 딱 유증하기 전에요 네. 분할 이슈 때문에 300달러에서 환산 주가로 그때는 분할 전이긴 하지만 300에서 50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뒤에 이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중 발표를 하면서 그날은 한 5% 빠지긴 했는데 네. 근데 연타로 맞았거든요. 9월 1일 날 유증, 9월 4일 날 S&P 편입 실패, 그리고 배터리 대 실망 9월 22일 그러면서 연타로 맞으면서 330달러까지 수직 낙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반면에 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거 나왔을 때 샀어야지.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선물도요. 보시면 볼까요? 한 1.4% 정도 빠지니까 네. 뭐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S&P 500 편입되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게 그 얘가 1% 정도로 편입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얘를 추종한 S&P 500 추종하는 펀드들이 사야 되는데 그 물량이 얼마냐? 이게 보수적으로만 잡아서 딱 그 추종하는 펀드 빼고 인덱스 펀드만 보자 이거죠. 네. 딱 그런 코덱스 200 같은 거, 이거 뭐 스파이 같은 거. 그것만 460억 달러를 사야 돼요. 유증은 50억 달러인데 한 50조를 사야 됩니다. 네네. 그 물량이 근데 보수적으로니까 한 1000억 달러까지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한 100억. 근데 이거 시총이 지금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뭐 충분히 유증할 만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냥 그날 던져도 될 것 같고 이게 보면은 21일이면 18일 날 종가로 사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크게 걱정들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빠지면 또 사시려는 분들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또 뭐 오늘 좋은 뉴스도 나왔어요. 중국에서 모델3 판매량이 11,604대로 10월 대비 78% 증가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좀 잘 나가고 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예, 그래서 점점 공장이 예, 공장이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 2만 대, 3만 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이게 1년에 50만 대 팔던 회사가 내년에 이제 100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테슬라는 일단 커나가긴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그 정도로 이슈 정리하시면 무섭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의 스테디아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실까요? 네, 그것만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구글만 이제 구글이 스테디아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게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거든요. 작년 3월 19일 날 공개할 때는 되게 센세이션 했어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좀 썰렁합니다. 왜냐 이게 이제 왜냐면은 구독료를 내고 그 게임을 원래는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네. 게임을 사든지 뭐 아이템을 사든지 뭐 이런 건데 어떤 단말기에서든 그 게임은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데 고사양 휴대폰이나 서버에서 돌아갈 때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갈 테니 아무 단말기에서나 로그인만 해서 하십시오. 다운로드도 필요 없다. 네. 이런 건데 보면 이제 가입자를 아직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한 100만 명에서 많아봤자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1년 정도 됐는데 네, 근데 1년 더 됐군요. 1년 더 됐죠. 11월 19일 날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월 구독료 받는 그게 있는데 그게 1,500만 명이 넘었어요. 9월에만. 그래서 좀 비교가 안 되고요. 이게 이제 한계가 뭐냐면 재밌는 게임이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목 좋은데 내가 식당을 차려도요. 컨텐츠가 없구나. 네, 그렇죠. 밥이 많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3프로 채널을 어떤 억만장자가 되게 비싼 돈에 사가도 누구요? 뭐 이게 뭐 억만장자 사신대요? 아니 만약에 파시려고요? 아닙니다. 네, 그분이 사신들. 네. 그분이 컨텐츠 잘 못 만들면은 의미가 없듯이 약간 이제 그 구글이지만 게임이 좀 부족했는데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한 200여 개 개발사에서 스타디아용으로 400여 개 게임을 개발 중이래요.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구글 스타디아 무슨 발표를 했냐면 스타디아 게임을 스타디아에서 즐기면서 버튼 하나 누르면 내 계정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어차피 구글 서비스인데 그러면은 사실 게임 스트리밍 방송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도 보고 분기도 하고 이런 생태계가 나오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게임 회사들은 일감이 넘쳐요. 아까도 보셨듯이 200여 개 회사가 400여 개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기존 콘솔 진영에 이제 소니,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해요. 엔비디아도 지포스 나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LG 유플러스에서 이걸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참전했죠. 그리고 텐센트 산하의 유수 게임 회사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루나를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이 저희가 그때 메타버스 그 빅사이즈 얘기하면서 이 산업이 사실 우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ETF들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빅사이즈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베세토였나? 네. 예, 그거죠. 네이버.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제페토. 아, 제페토. 네, 아, 베세토는 뭐야? 옛날에 그 뭐 있는데? 아, 베세토는 그거다. 네. 예전에 그 베이징, 서울, 도쿄 해갖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한중일. 셔틀. 예, 예 삼국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연식이 또 이렇게 베세토로 하나가 되는군요. 자, 오늘 우리 장희상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마켓 트렌드 한번 쭉 저희가 브리핑에서 살펴봤고요. 아, 깔끔한 정리. 예, 항상 준비 많이 해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마음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